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일요일 1호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네요. 여러분도 시원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한바탕 여러분 일을 하고 나면 오히려 시원하다는 거. 그래서 덥다 노래 부른 것보다 어이 시원해. 이렇게 한 생각 바꿈으로써 여러분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해 봅시다. 스승님 덕구입니다. 대원 추구문 중에 대원을 실천하는 세상이 되었으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원을 실천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가르침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대원 추구문 이렇게 안에 내용이 대원을 실천하는 세상이 되었다. 대원을 실천하는 세상. 이렇게 무슨 뜻일까요? 대원 추구문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무심에서 대원을 이루어 아미타바 48대원이 이루어졌어. 누구나 대원을 실천하는 세상이 되었으니 모든 분들이 얼마나 즐거운 삶을 살아갈까. 모든 분들이 오로지 자신의 영의 역량을 펼치는 행동만 하니. 그게 대원을 실천한 세상이에요. 자신의 영의 역량을 펼치는 행동만 하니. 이게 바로 대원을 실천하는 세상. 자신의 영의 역량을 펼친다네요. 영의 역량이 있다면 혼의 역량도 있는데요. 혼의 역량이 아니고 영의 역량을 펼치는 행동인데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을 실천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영의 삶을 사는 세상 이 말입니다. 영의 삶. 영의 삶을 사는 세상은 다른 말로 무슨 천국일까요? 무심 천국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출발이 무심에서 대원을 이루어. 무심이 되면 대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대원이 이루어진다. 무심일 때 대원이 이루어진다. 무심일 때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이 함께함으로 그때 우리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그 세상 이름하여 아미타바 48대원이 이루어진 지상극락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심천국을 말한다. 이 무심천국이 지상천국이고 태평천국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무심천국, 지상천국에 살고 계신 분이요. 만약에 자기는 이런 세상을 아직도 못 산다면 얼른 퍼뜩 세게 덕분 서클 입학해서 이런 삶을 사셔야 된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시대가 요구하는 거다. 이걸 꼭 아시고 지금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데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다면 그분을 누가 알곡이라 하겠는가. 그때 사용하는 언어가 쭉쟁이, 가라지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역량을 펼치는 행동만 하는 요 삶을 나는 살고 있나 하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뒤에 이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모든 분들이 얼마나 즐거운 삶을 살아갈까. 이렇게 하면 즐거운 삶을 사는 게 왜냐하면
잔머리 풀려서 복잡한 게 하나도 없다며. 딱 맞게 돌아가니까 얼마나 즐거운 삶. 모든 분들이 이때는 뭐 감격해서 기쁨을 노래하네. 이렇게 해준 뭐 덕분 스쿨 덕분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세상, 아미타바 48대원 덕분에 이루어진 지상 건물. 모든 분들이 감격해서 기쁨을 노래하네. 이 세상이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우리 곁에 있다. 까지 되어 있지 않는 분은 앞으로 오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야. 지금 우리 곁에 있다. 앞으로 오겠네 하는 사람 얼른 퍼뜩세기 지금 이 동네에서 살아야 됩니다. 영의 역량을 펼치는 삶. 그럼 어떻게 한단 말이냐. 철저히 혼이 내려놓고 전지전능한 영에게 질문해서 영이 일러주는 대답을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원 주문에서 압축적으로 대원을 실천하는 세상, 그것도 누구나. 그런데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라 그러고 공부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뜻꾼 서쿨과 함께하면 한 번, 두 번 자꾸 연습하다 보면 무심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으니 인연을 잘 만나면 누구나 가능한 세상에서 함께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다 감사합니다. 명상과 덕분이다 셰프의 책에는 어떤 차이점인지 기왕 가르침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상하고 덕분입니다 하고 세포의 세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든 왜 하는가 하는 목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명상을 마음 편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자신을 알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 이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명상을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겠다고 생각하고 뭐 그 목적으로 명상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고민을 해결해야 됐다고 명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명상과 덕분입니다 세포에 새기는 것의 차이는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 여기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덕분입니다를 세포에 새긴단 말은 이미 명상 차원에서 더 한 발 더 가서 지구촌 가족 모두가 덕분입니다 하면서 그것도 고마움으로 살게 해주는 대원의 실천이에요. 이 고마움으로 살아서 이 지구촌 가족들이 맺힌 인연 고리를 풀게 해주고, 그리고 자신이 언제나 도움받아서 하시는 일을 잘 해결하고 성취하도록 한다 하는 게 방향에서 가는 길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해보셔야 이런 것도 실감이 난다. 그래서 감 중에서 꼭 잡아야 될 실감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걸 잡아야 자신감, 성취감이 함께 가는 겁니다. 자, 선생님 덕분입니다. 체질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땀이 없는 체질인데 운동을 시작부터 땀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체질이 바뀔 수 있는지,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요? 자,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자신의 몸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운동하면 열이 나겠죠? 열이 나면 어떻게? 땀이 난다. 이렇게. 자, 이때 운동을 하면서 세포 구멍이라고 해요. 그걸 땀 구멍 이런 게 아닌데, 열려서, 여러분들, 열려서 순환이 잘 되고, 그러므로서 체질이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체질은 많은 것 같지만 두 가지 체질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여러분들이 벌려서 늘어놓으면 수만 가지로 벌릴 수 있지만 압축해서 들어오면 결국 두 가지예요. 체질은 본래 체질인가 바뀐 체질인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결국 그거밖에 없어요. 뭐 많은 것 같아도 여러분 본래 체질이 뭐예요? 건강, 행복, 풍요를 누리는 체질. 그 본래 체질이에요. 그걸 지금 다 못하고 있던 바뀐 체질인 줄 알고 빨리 본래대로 회복시키세요. 그 회복은 여러분들이 무심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체질이 바뀔 수 있죠. 얼마든지. 그래서 건강해진다는 증거니까 아주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하셔야 되는데 운동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운동이 새 마음 운동, 새 마을 운동 이런 것 같이 새 몸 운동, 새 이러면 새 살림 운동 이런 거 여러분이 많이 하시면 여러분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체질은 바뀌는 게 아니라 본래 모습을 회복해 간다. 본래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를 누리는 게 본래예요. 그 본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스승님 가르침 덕분입니다. 네, 공양간 첫 번째 방에 붙어있는 진주회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해 중에 무슨 해가 제일 좋을까요? 충분해. 그래서 충분히 그 해가 21개 해를 노래로 불러낸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노래곡에 보면 네? 아세요? 생각이 안 나는구나. 아, 기억해. 기억 잘라. 네? 기억 잘라. 아 그래서 그 기억해도 있어요. 맞아요. 감사해. 충분해. 만족해. 네. 또 강릉해. 또 정말 네. 정말 네. 또 네. 한결 같은 한결해 또 감사해. 그 노래 찾아보면 여러분 나오는데 노래 한번 불러줄까요 노래? 네. 잊어버려 그 좋게 그런지 궁금해. 네, 그렇지. 궁금해. 그래죠 그 노래인데 제목은. 강릉의 삐? 창조주와 한생각. 네? 아, 창조주와? 한생각. 한생각. 맞아. 오케이. 창조주와 한생각. 아, 그거 한번 불러보자. 나온 김에 한번 불러보자. 에이. 그런 노래 참 재미있게 불렀는데, 요즘 노래, 가수님 저런 노래도 좋아요. 좀 불러주세요. 강명은 빵빵. 그제? 맞네. 강명은 빵빵. 잊어버려 어떻게 왜 그런지 궁금해 역할 때는 그렇게 존재 자체로 충분해 기운은 빵빵 학문은 살짝 조건 없이 사랑해 우리 사이 영원해 한결같이 드는 애 언제나 축복해. 네 맞아 그런데 그런 노래 아니 찾아볼 데 없어요? 아, 그 책에는 없어요? 그래. 노래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배워서 잘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인물 위에 두 분이 방학을 하니 매일 놀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인물 나이 때는 많이 뛰어놀아야 돼요. 그런데 그 놀이를 여러분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노는데 어떻게 노느냐가 중요하죠. 많이 놀게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놀이를 할 때 여러분들 재미나고 그 다음에 신나고 즐겁고 아니 인생이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걸 어릴 때 안 하면 언제 하냐고. 그 대신에 무슨 놀이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무슨 놀이를 이렇게 재미나고 신나고 즐겁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이 요게 잘 안 되고 그냥 뭐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이게 전부 다는 몸으로 하는 몸. 몸으로 놀이를 많이 해서 이렇게 재미나게 놀고, 신나게 놀고, 즐겁게 놀고, 이게 전부다. 우리가 잘할 때는 다 몸으로 했어요. 이런 거 갖고 뭐, 앉아서 머리를 갖다 갖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물에 뛰어 들어가서 막, 물장난 치고 막, 전부 다 몸으로.
그래서 몸으로 많이 하도록 해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방학 때 부지런히 아르바이트도 하도록 하면 좋겠어요. 아르바이트 덕분입니다. 만 번 서면 만 원 준다. 이렇게 알바를 해서 자기가 용돈을 스스로 벌도록. 그럼 덕분입니다. 만 번 서면 만 원이니까 한 번 서면 1원이네요. 그럼 조금 올려줄 수도 있어요. 10원으로. 그러니까 만 번 쓰면 10만원. 우와, 그럼 대박이네. 그래서 요런 그 알바를 시키면, 그 다음에 또 우리 덕분서굴의 그 길 안내문을 외운다면 얼마를 준다. 뭐 이런 거. 이런 놀이. 놀이 중에서도 일상에서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뭐 삼행도를 외웠다. 무심도 외우면 10만원씩. 삼행도 외우면 10만원. 무심도 외우면 10만원. 뭐. 그래 또 지구도 외우면 10만원. 그러면 방학 동안에 자기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지. 예, 요런 알바를 많이 시켜서 놀이를, 그러면 또 그 형제간에 서로 경쟁해서 서로 경쟁해서 용돈 많이 벌려고 아마 대단히 놀이를 하지 않을까. 방학 때 특별히. 예. 근데 제가 고등학생한테 한 번 이 알바를 만 번 쓰면 이렇게 만 원 주고 이렇게. 근데 그 엄청 많이 썼는데, 야, 만 번 쓰는데 뭐 그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그때 그 해가 오는데 3시간 막 넘게 걸리고. 그래서 너무 좀 금액이 1원 하는 건 적더라고. 그때 내가 깨달은 건데, 아, 10원은 해야 되지 않나. 좀 올려줘야지. 그렇게. 방학 때 알바로 그런 걸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필요한 거, 그죠? 지구도 같은 거 다 외우라 하고, 뭐 해탈도, 무심도, 사명도, 뭐 이런 거 외워서, 그럼 10만 원씩 한번 방학 동안에 알바 얼마나 벌겠어요? 그 다음 덕분입니다. 또 만 번 쓰게 하고, 막. 이런 걸요 하면, 그 방을 너무 재미나게 신나고 즐겁게 보내지 않을까.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스승 덕분에 감사합니다. 침묵하라 묵언하라 하시는데 침묵과 묵언의 차이는 뭔지 어떻게 다른지 가르침 주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침묵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깥 세상을, 바깥 세상의 소리를 듣는, 바깥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침묵하라. 그리고 묵언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때 사용하는, 내면의 소리를. 이게 차이점. 여러분들이 글자가 다르다. 이것부터 여러분들 먼저 알아야 돼요. 침묵하고 묵언은 글자가 다르네. 그렇게. 자, 여러분들이 침묵을 어떻게 할까요? 침묵은 이렇게 입꼬리를 딱 올려줘. 입꼬리로. 입꼬리를 올리고 있으면 침묵이 돼. 자, 입꼬리 올려보세요. 그럼 이제 침묵이 됐어요. 그러니까 묵언은 내면의 소리를 들이네. 철저히 여러분 어제 우리 수련 시간에 했는데 오늘 공부 복습 한번 해볼까요? 아, 여러분들이 내가 하늘을 보고 하늘이네 하는 것은 마음이 바른 자세가 아니다. 꽃을 보고 꽃이네 하면 마음이 바른 자세가 아니다. 깜짝 놀랄 이야기죠. 아니, 하늘 보고 하늘이네, 꽃 보고 꽃이네 하는 걸 보통 우리가 사는 건데, 마음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항상, 늘 한결같이, 수행자라면, 이 조건이에요. 공부인이라면, 수행자라면. 요 라면은 지금 여름에 먹어도 괜찮습니다. 수행자라면, 요 라면.
예? 그런 이런 분들은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한 곳에 집중하신다. 이러면 침묵하고 있어요. 자, 옆에 있는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마음은 학문을 딱 의식하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침묵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를 보는데 여러분 학문을 닫고 학문 의식을 해보세요. 그러면 묘한 걸 발견합니다. 제가 분명히 보이는데 분별은 일어나지 않아요. 요게 침묵이에요. 쉽죠? 자, 여기를 쳐다보는데 분명히 쳐다보는데 칠판이네 이게 안 일어나. 그래서 분명히 보고는 있는데 내 의식은 학문 닫고 학문에 딱 가있다. 요게 마음의 바른 자세다. 이게 어제 수련 시간에 훈련한 감옥인데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그 다음에 꽃이 이쁘네, 꽃이 이쁘지 않네 이런 거 할 때는 마음 사용을 잘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지. 그 어느 분한테 해당된다고? 수행자. 이런 라면을 끓여 먹는 사람이다. 나는 공부인이요 수행자라고 하는 분. 이런 분은 수행자고 공부한다면 적어도 마음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마음 자세를 바르게 할 줄 알아야 된다. 마음 자세. 몸 자세를 반듯하게 가슴을 펴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이러면 몸 자세를 반듯하게 하는데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하는 게 반듯하냐 하면 하늘을 보더라도 내 의식은 딱 내 항문에 딱 가 있고 꽃을 보도 항문에 가 있고 상대와 대화를 해도 항문에 가 있고 말을 해도 항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있어도 계속 항문에 가 있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걸 24시간 그러면 삼매에 계신다. 그렇게 해보시면 압니다. 해보시면 침묵하면서 평생 침묵하고 사니까 상대와 대화를 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여러분 해보시면 그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와서 무슨 소리 하더라도 나는 고객의 소리는 있지만 내 마음은 학문 의식에 딱 가 있으니까 그런 말에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나 자기 마음은 바르게 자기를 지킬 수 있다. 요거를 너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묵언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묵묵히 언제나 자기 내면을 들여다 볼 줄 알아요.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 볼 때 단계별로 여러분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면을 살필 때 10단계 관 10단계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관 첫 번째가 여러분 자기 내면을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여러분 내면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렇게 여름에 피서하는 시간에 그냥 뭐 발을 담그도 좋고 나무 밑에 그지 숲속 같은 나무 밑에서 뭐 자리 하나 펴놓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놀이를 하면 참 좋거든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1번 무심을 아 요는 이제 무심에 들 줄 아는가 한 무심에 들 줄 아는가 이렇게 첫 번째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면을 나는 언제나 즉시 무심에 들 줄 아는가 이렇게 자기 내면을 그러면 이게 통과가 안 됐으면 요거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부터 언제 어디서나 탁 무심에 들 줄 아는가. 두 번째 목적지가 뚜렷한가 이렇게 뚜렷한가 이렇게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그다음에 아마 이 여름의 피서 중에 최고의 피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여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옆에 같이 누가 꼭 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여행인데 여행비가 안 든다는 거예요.
특히 호텔 예약하고 뭐 항공표 뭐 문의 이런 게 일체 없어도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세 번째. 그 다음에는 무심에 드는 순간. 자, 무심에 드는 순간. 무심에 딱 들 줄 아는가요? 물었는데, 무심에 들은 순간 서서히, 두 번째 목적지 있죠? 서서히 목적지에, 마음이 가 있는 느낌을 받는가. 요건 여러분들이, 저는 이게 항상 그냥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실제로, 여러분 목적지가 어딘가 여기 뚜렷해야 돼. 그래야 이게 목적지에 내 마음이 딱 가 있는 느낌, 요거를 갖게 되거든요. 여러분 목적지 어디예요? 자, 여러분 목적지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요걸 좀 더 풀어주면, 요걸 풀어주면, 모든 생명들이 영원히 영원히 행복과 풍요를, 이렇게 영원한 행복. 이게 여러분 목적지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무심히 드는 순간 이 자리를 뿅 간다만, 서서히 목적지에 마음이 가 있는 느낌. 이 자리 뿅 가면 그 다음에 여기 나와요. 여기 바로 이 자리 갔잖아요. 그 다음,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간 느낌은, 올라가요. 자, 여기 바로 나와요, 여기 그대로. 입꼬리, 저절로, 올라. 여기 항문 미소거든요. 이게, 항문 미소를, 그냥 느끼는가. 여기 자동으로, 여기.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여기는 즉시 여기까지 또르르 오버립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즉시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늘 극락에서 살고 있다. 요소예요. 극락에서 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가면 어때? 마음에서 문제가 살짝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 요때 이렇게 내가 이 항문 미소를 딱 찍고 이렇게 있어도 몸에 신호가 올 때가 있어요. 몸에 반응이 일어날 때, 몸에 반응이 일어날 때도 그 어떤 움직임 없는 마음, 딱 오지부동의 마음, 거기에 가 있나 이 말이야. 그 어떤 움직임이 없는, 요걸 뭐라냐면, 무심삼매라 그래요. 무심삼매에 가 있는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쫙 와서 요런 일이 몸에 또 있어요. 딱 지내보면, 뭐냐, 불이 하나 툭 쏜다든지. 저도 이번에 지금 측면을 굴면서, 제가 먼저 선발 때로 그 나서서 이제 막 풀을 깎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도 벌써이가 괜히 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나는 벌써이도 벌 이름을 개명해놨잖아. 발발이라고. 예. 이름이 벌로 놔주면 벌벌 뜰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요즘 국가에서 개명해도 된다니까. 신청해서 벌 이름을 발발이로 만들어놨으니까 발발해봤자 뭐 발발이지. 그래서 앞으로 막 치고 나가서 바위 밑에 막 불집 하는 게 막 불이 자기들 집 다친다고 왕 나와서 막 쏜 거 아니에요. 쏜데 나는 자 몸의 반응이 일어날 때 그 어떤 움직임은 무심삼매에 딱 가 있음 그 즉시 끝나는 거지. 요 그다음에 6번은 우리가 NHA 완성 회복될 때 자 수단이 작용되는가. 7번은 자 몸과 하나가 몸의 존재가 하나가 되면 그럼 그때는 빛만 보이는가. 그다음에 8번째 너무
상대와 대화할 때도 여러분들이 딱 상대와 대화할 때도 계속 입꼬리 올라가서 요 상태에 딱 있는 거. 요거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은 또 일상에서 무엇을 중심에 두고 생각, 말, 행동하면서 몸을 움직이느냐. 열 번째는 스승님과 불보살의 공경심을 어떤 수단을 대해서 표현하는가. 그렇게 열 가지. 뭐 다 내가 안 쓰는 이유는 수련 온 사람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로만 해준 거예요. 다 써주면 또 이때다 하고 수련 안 가도 뭐 또 얻어먹네 이럴까 봐 내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많이 욕심 부리지 말고 요까지는 오야 된다. 요건 원수더불어. 그래서 일단 5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와줘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NHA 완성회복할 때 수단이 작용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세포에까지 여러분 대원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인데 원인만 정확히 알면 6번부터 또 내려가는 것도 쉬워져요. 자, 그래서 함께 공부를 하면 꼭꼭 이렇게 점검 체크를 해주면 같이 가면서 얼마든지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다. 이렇게. 자,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요. 세속적으로 아무리 잘나고 돈이 있고 뭐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이렇게 1번에서 4번까지 자기를 들여다봐라. 자기 내면을. 나는 언제 어디서나 적시무심에 들 줄 아는가. 그럼 내 인생의 목적지가 뚜렷한가. 이런 걸 점검하라. 그리고 무심에 드는 순간 서서히 목적지에 가 있는 뭐 내 마음이 그러면 그때 목적지에 따라서 내가 그대로 느낌을 받거든요. 그럼 저절로 입꼬리 올라가서 항문 미소가 다 느껴지면서 나오게 돼 있어. 이게 저절로예요. 여기까지가. 논수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도 눈도 감짝 하고 무심삼매에서 다 자신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무근을 통해서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침묵을 통해서 여러분 인연고리 푸는 것도 여러분 할 줄 알아야 돼요. 인연고리 7단계 마음을 쓸 줄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까지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스승님 덕분에 지금 시대에 맞게 잘 살아가기 위해 알고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죽쟁이 삶은 어떤 사람인지 귀한 가르침 주셔서 덕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알곡하고 죽쟁이하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자신을 바르게 알면 어디에 속할까요? 아, 자, 알곡은 1번 자신을 바르게 알고 있다. 자신을 안다. 오늘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부연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신을 정확히 안다 소리고 덕분석굴 버전으로 말하면 사명도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자기 자신 제품 사용 설명도 고 줄여서 사명도란데 자기 자신 제품 사용 설명도 이거를 사명도라 하는 거. 사명도를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면 자신은 자신을 아니까 알곡이죠. 이걸 알고 나면 제일 먼저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걸 알 자신을 알았다. 자신을 알아면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알고 나면 이 세상에 쭉쟁이가 없다는 걸 안다. 쭉쟁이는 없다. 이걸 알아요.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또 쭉쟁이 있고 알곡이 있다면 또 그 진짜로 듣게요. 그랬을 때 속아요. 왜? 자신을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를 치도 그런가 하고 넘어간다. 만약에 자신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죽정이가 없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말인데요. 왜 그런지 자기를 알아보면 알게 된다. 자기를 바르게 알면. 자기를 바르게 알면 죽정이가 없다. 이걸 꼭 아시라고. 그런데 자기를 바르게 알지 못한 사람이 이런 글자를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켜서 내 말 잘 들으면 알고이고 내 말 안 들으면 쪽쟁이고 막 이런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언어 구사가 될 수 있다. 꼭 아세요. 자, 자신을 알면, 그래서 제가 이걸 이유를 해줘야지 찍소리 않고 아 맞네 이렇게 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자신을 알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남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쭉쟁이가 나올 수가 없지. 자, 근데 우리가 하나고 하나인데 한 몸인데 자기를 알았으니까 자기를 알고 보면 자기는 빛이라 에너지라 전지전능한 영이라 심하면 전지전능한 창조주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자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알면 이런 말을 쓸 수 있고 또 자기를 알면 자신은 영생한다 그래요. 안 죽는 줄 아니까. 자신은 죽음이 없다. 영생한다. 불교에서 불생불멸 뭐 이런 말을 해요. 자기를 바르게 알면. 자, 또 자기를 바르게 알아보시니까 일체가 사라지고 없어. 그래서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된다. 쪽쟁이란 말이. 그러나 상대 세계에서 보면 분명히 혼의 차원에서 사람을 분별해서 판단함으로 롯데는 혼의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알곡이 있고 쭉쟁이가 생긴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자, 영어의 차원에서는 하나고 한 몸이고 그래서 쭉쟁이가 존재할 수 없고 빛이고 에너지고 전지전능함으로 근데 혼의 차원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혼의 차원에서는 나는 배운 게 없다, 가진 게 없다, 돈이 없다, 나는 모자란다. 쥐가 이렇게 만들어서 스스로 쭉쟁이를 만든다는 것. 요거는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쥐가 만드는 걸 누가 말겨? 왜? 이분이 아직도 자신만 알면 안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모른다 소리야. 이 세상은 인과로 돌아간단 말이야. 이 세상은 인과로 돌아가니까 인과 법칙으로 아이 자기가 모자란다 하고 자기가 쭉쟁이다 하면 딱 맞지. 왜? 그대로 수확이 되니까. 자기가 돈이 없다면 돈이 없는 대로 수확할 것이요. 자기는 배운 게 없다면 배운 게 없다고 수확할 것이요. 이렇게 스스로 혼이 쭉쟁이를 만드는 것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다.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자기는 분명코 알고 이지만 스스로 쭉쟁이가 되겠다고 자청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마라, 함께 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말로 저번 주 수련 시간에 10가지를 일러줬네. 20가지를 일러줬네요. 이건 사람을 같이 지내봐야 하는 게 아니라 지내보지 않고도 사람을 볼 줄 알으라고 제가 20가지나 이야기. 기본 10가지 딱 알면 사람 보는 눈이 팍 달라요. 왜? 혼의 차원에서 스스로 쭉쟁이 노릇을 자청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도 알고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함께 하지 마라, 만나지 마라, 절대로 피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강조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볼까요? 이 눈길을 쫙 보죠. 눈길이 뭐? 어때요? 눈길이 왔다 갔다 해. 눈길이 왔다 간다 말은
마음이 왔다 간다. 즉, 이 혼이 쓸데없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하고 지내면 어때요? 옆에 있는 나도 불안해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혼의 차원에서 보면 쭉쟁이 노릇을 자청한 거다. 두 번째, 눈 다음에 내려볼까요? 요리오모 말길, 말. 말길이 가다가 시 흐르죠. 그럼 뭘 하면 꼭 끝에 제대로 못 내네. 그럼 그 사람하고 같이 했다면 끝에 다 돼가면 죽어나는 거야. 왜? 어디 간 적 없어. 시작할 때 보면 여기 같이 모두 삽질하는데 조금 있으면 없어. 끝에가 씩 빠져. 어? 딱 보면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해봤자 고생. 이게 뭐예요? 저거 쭉쟁이로 살겠다는. 자, 그다음 말길이 끝이 흐려지고 또 이 뻥긋하면 뭐한지 아세요? 남의 흥보는 걸 막 즐기면서 막 해요. 남 흥보는 걸 즐기는 사람 지는 잘난 것이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입맛 뻥긋하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는 거야. 아,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만나지 마라. 왜?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맞는지 오염이 된다. 그런 분들을 보면 막 대통령 비판하고 뭐 또 세상 비판하고 막 이러면서 부정적인 말을 맨날 입맛 뻥긋하면 하는 거. 자기도 그 이제 난주되면 자기도 따라하고 있어. 왜 그 말이 맞는 것이 자꾸 듣다 보면. 그래서 물들까봐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세상을 자기가 다 아는 거지. 나는 세상 진짜 똑바로 잘 본다고. 세상을 바르게 판단한다 하면서 큰 소리를 빵빵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는 절대로 함께 하면 안 되고, 만나서도 안. 왜? 이루는 거를 절대로 못 이룹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뭘 이루어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잘한다고 막 큰 소리 치는데 왜? 아무도 안 도와줘요. 도와준 덕분에 산다는 그 기본도 모르는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집만 잘났지. 왜? 큰 소리 빵빵 치면 어떻게 돼요? 내 말만 들으라요. 상대를 철저히 무시합니다. 왜? 지가 바르게 판단한다고 큰 소리 치니까 누구 말을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은 도와주는 분이 없어 성공을 못해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몸뚱이로 가볼까요? 몸이 수시로 흔들려요. 이게 중심부분. 이것도 예, 같이 하면 위험한. 이런 분들은 예, 불길한 징조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피하라. 그런 것도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몸을 빨리빨리 안 움직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함께 하지 마라. 또 어떤 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옆에서 딱 간을 보고 있어요. 하진 않아. 저쪽으로 잘 되면 가까이 이쪽을 봐가지고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앞에 단어가 붙어 절대로 함께 하지 마라. 내가 절대로 이런 강조하는 거는 대세계에서 깊이 여러분 봐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또 생각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뭐 제대로 해낸 게 없어요. 왜? 생각 때문에 앞을 못 가요. 자, 그 다음에 너무 빡 죽으면서 겸손하는 사람에서 막 지가 막 이거는 일부러 겸손하는 거거든요. 왜? 내가 네보다 낫지, 내가 네보다 잘났지만 내가 네 앞에서 굽혀준다 그러면서 까뭉개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굽혀주면서 상대를 비하하고 까뭉개는 방식. 이런 사람 절대로 함께하면 안 된다. 지 잘났다고 하는 거를 반대로 표현한. 그래서 상대를 비하한다. 이렇게 총 기본 10가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사람과 함께 할 때 단번에 속지 않고 제대로 된 인연과 오래오래 함께한다. 그게 전부 다 혼의 차원에서 사는 분이고 이걸 중생심이라고 그러고 분별심이라고 그러고 요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자청해서 본래 알곡인데 알곡으로 안 살고 쭉쟁이로 살겠다고 하니까 이럴 때 속지 말고 그냥 두시라. 응? 쭉쟁이 살아도 괜찮아. 쭉쟁이 살아라고 두시면 된다. 이렇게 정확히 여러분들
볼 줄 알아야 된다. 지내 보지 않고도 이런 공부를 저번 주에 했습니다. 주말에 이렇게 수련 오시면 세상에서 필요한 거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차곡차곡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질문은 쭉쟁이와 알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렇게 질문해 줬네요. 어떻게 도움이 됐습니까?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